같이 가야지. 혼자서 이렇게 나오는 기회가 별로 없는데 어저께 뉴저지에서 친구가 왔어요. 친구 부부가 와서 어저께 저녁 초대받아서 저녁도 먹으러 가고 오늘 또 저 혼자 또 같이 또 점심 먹고 나온 김에 집 옆에서 오늘 여기 잠깐 들렀어요. 아이고 무거워라. 이거 무거워. 아이고 힘들어라. 혼자 오면은 가방을 잃어버릴까봐 마음이 막 졸여져가지고 가방 둘러매고 차키 어딨나. 아 차키 나와. 차키! 오 마이 갓. 차키, 차키. 차키 어디 간 거야? 응? 아, 분명히 넣었는데. 뭐, 주머니에 있어. 에이. 주머니에 있습니다. 에이구 무거울 게 하나도 없는데 락스를 하나 샀더니 무겁네요. 락스가 큰 통이 1불이어서 자 갈게요. 여기에서 집은 3-4분 거리예요. 어우, 이렇게 강아지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오, 예쁘다.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렇게 무거웠어요. 이거 들고 오느라고 1불짜리 하나 샀고요. 아까 요거 예뻐서 양철 사고, 요거 연고. 그냥 다용도 연고거든요. 그리고 요게 1불인데 사실 요거 월마트에서는 88센트인데 그냥 아무데나 쓸 수 있어서 그냥 사서 저렴해서. 요거는 아크릴 물감인데 저희 집에 페인트가 있어서 페인트에다가 흰색 페인트에다가 요거 섞어서 색깔 만들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구 좀 칠하려고. 그 다음에 페인트 할 때 옆에 붙이는 거 테이프. 네, 요 반짝이는 가구 요런 모서리 같은 부분에 약간 앤틱 효과 그런 가구 살짝 칠해주면 또 예쁘고, 문고리 같은데 요걸로 칠한 다음에 페인트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요것도 1불. 요거 목공 본드 급히 기타가 부러졌대. 그래서 이거 급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1불. 간 김에. 그 다음에 아 이거 예쁘죠 색감이. 보라보라한 거 너무 예뻐서 이렇게 샀어요. 아 이거 지금 햇빛이다. 색감이 잘 안 나오는구나. 예쁘죠. 보라보라. 이거 해놓으면 분위기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석회가루예요. 그런데 일반 페인트에다가 석회가루랑 물이랑 조금 섞어서 칠하면 그 초크 페인트처럼 완전 무광으로 또 그 프라이머 없이 착붓으로 진짜 프라이머 없이 이렇게 칠하기 간편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초크 페인트는 일반 페인트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해요. 그래서 요걸로 초크 페인트를 만들어 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샀습니다. 요거 한 스푼에 요거 반 컵에 일반 이제 페인트 한 컵 넣고 아까 제가 산 요 염료로 쓸 거 요런 걸로 이렇게 색깔 맞춰서 풀어서 이렇게 좀 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가구 리폼에 제가 너무 관심이 많아 가지고 구딜에서 10불 20불짜리 가구를 좀 사서 이렇게 색깔을 칠해서 제가 쓸까 아니면 판매를 한번 해볼까 재밌을 것 같아서요. 글쎄 사는 사람은 없겠지만 어쨌든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요. 신난다.